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밥 먹으면 썰이나 풀어줄게. 그러면 내가 혼성으로 밥 먹었다 했잖아. 여자 둘, 남자 넷. 그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목사님과 사모님, 우리 할머니, 우리 아빠, 내 동생 이렇게 혼성이었습니다.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잘해준 거야. 막 할머니 다쳤을 때 막 옷도 챙겨드리면 아빠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부부한테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게 해달라고. 근데 웃긴 거는 만나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. 야 정혜만, 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? 목요일에 아침에 시간 변화.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목사님 부부랑 밥 먹을 거야. 근데 그걸 왜요? 너도 와. 제가 왜요? 와. 에? 왜요? 그래서 갔어요. 아마 내 동생도 집에서 이러고 있다. 야 정희 형 와. 내가 왜? 와. 내가 왜? 뭐라고? 밥 맛있는 거 사주시면 우리야 공짜 밥인데 좋지. 아니 내가 천안 살다녀? 근데 밥 먹는 곳이 여기서 35km인가 40km 떨어진 세종에서 밥을 먹겠다는 거야. 딱 도착해가 우리 먼저 내렸어. 내려가서 보니까 무슨 유원지야. 분위기가 뭐였냐면 한식집 같은 건데 불상 있고 막 스님들이 막 돌아다니고 해서 아 여기 약간 절 같은 분위기구나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띵한 거야. 불상 절. 내가 목사님을 데리고 온다고? 아빠는 딱히 뭐 그런 거 생각한 게 아니고 진짜 맛있는 데를 찾고 싶었던 거지. 아 이거 한번 보시라고. 이렇게 막 찬 거 아니야. 목사님 보고 아 정말 좋네요. 허허 허허. 밥 먹기 전인데 아빠가 굳이 자꾸 굳혀요. 여기 한번 보시라고. 12지신이 12지신이 돌로 다 되어 있다고 한번 돌아보세요. 목사님 보고 아 그렇군요. 한번 보도록 하죠. 아 여긴 돼지가 있고 아 여긴 닭이 있고 아 여긴 뭐 용이 있고 우리 아빠에서 여기 정말 좋죠. 그냥 뿌듯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내가 민망했던 게 목사님 부부님들이 입에 엄청 잘 맞진 않으셨는지 음식들을 다 나랑 내 동생 있는 테이블로 다 해서 우리 혜원이 형이 많이 먹어라 하면서 막 자꾸 주시는 거야. 남은 메뉴 다 줬어. 우리 배불러 드시겠는데. 그리고 아빠가 이제 끝나고서 여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사모님 데리고 쭉 한번 걸어오셨지. 사모님이 아 근데 저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비워놔서 이게 무슨 얘기야. 아 저희 빨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잖아. 근데 아빠 그거 못 들은 척해. 저쪽 정우도 좀 이쁘거든요. 여기가 어디가 이렇게 이쁘냐면은 목사님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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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어, 이게 무슨 소리야? 아 어머니가 좀 저기 하시니 집에 빨리 좀 들어가셔야겠다 이러잖아. 아빠 그래서 아 그렇군요. 이쪽 보이시죠? 저기 정장 저기 한번 가보세요. 나중에 좀 괜찮으셨을 때 저쪽을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목사님 사모님 옆에서 할머니 뭔지 몰라. 고기가 찔렸나. 그 와중에 우리 식탁 여기 반대편 쪽에는 스님들이 밥 먹고 있어. 결국 목사님 직접 말했어. 아 좀 급해서 해. 그 순간 아빠 표정이 아 그렇군요. 아빠가 자꾸 이제 막 추천할 때마다 구태여 우리한테 자꾸 혜원이 형이는 잘 지내지. 혜원이 요즘에 웹툰 어떠니. 사모님 아 우리가 봤는데 작가 앞에서 스토리 얘기하면 좀 민망하잖아. 아 그렇죠.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. 근데 나는 너무 다행이었어. 내가 늘 말하잖아 웹툰 그리는 거 한번 봅시다. 여보 일로 와봐요. 사모님 와요. 하나님의 은혜예요. 딱 켰는데 막 비에 이거 이게 뭐지 하고 딱 내리면 갑자기 막 성인 여성들이 막 이보시오! 우리 혜원이 만화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오 쥐어 레바에 막 야단을 들고 막 이러고 있을 거고 막 이게 그 바나나인가 해서 기껏에 찾아서 봤어! 우연히 클릭한 게 막 불알편 이랬어 막 우리 혜원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불알 어어어어 형 지금 가면 피자 주냐? 자, 와서 맛있게 먹어. 동생분께 10,000원 용돈 주세요. 정말 착하십니다. 아이, 기모지? 그렇지, 먹방의 기본. 시청자를 약올려. 입에 있는 거 보여줘. 그렇지. 어. 이 새끼 먹방 기본이 되어있네.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? 너 태권도 무슨 띠야? 노랑띠에서 관장님이 너무 까분다고 그만두라 해서 잘렸는데 그래도 초록띠 주셨어요. 난 파란띠까지 다녔거든? 우리가 싸우면은 천안 시내 자체가 위험합니다. 그래서 저희 싸우지 않아요. 똥이나 쳐먹어 이 새끼들아!
동생분 키가 어떻게 되심? 저 형보다 키 커요. 내가 한 190이니까 형이. 내가 190. 네, 그 정도. 3cm 정도 차이 나네요. 동생분 여자친구 있대요? 네. 학교에서 사귀고 있습니다. 아까 피자에 침 뱉은 거 아시나요? 저 형 침 없으면 피자 안 먹어요. 니들이 한번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봤자 돈 앞에서는. 이번에 패딩 누구 덕분에 샀지? 니 차 할부금 누가 내고 있지? 빨리 돈 벌어 이씨발. 너 방송 해볼 생각 없니?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. 내가 안 그래도 얘도 잘하는 끼가 있어가지고 추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별로 생각이 없어가지고 얘가. F 받아보신 적 있어요? 저 학회장이에요. F 받아본 적 없어요. 낙점은? 2.84. 씨발 공부 잘한 척하고 있어 씨발. 너 대학 밝혀도 되냐? 어. 얘 서울대 다녀요. 내 인생 걸고 서울대 다녀요. 카드 번호만 가려서. 네, 앞에 글자 하나가 붙었을 뿐인데. 동생분도 말소리 잘 내요? 저는 말소리 못 내요. 낼 수 있는 소리 뭐 있어 그럼? 장소. 귀로 딱 소리 내는 거. 어, 해봐. 지금까지 이거 나 따라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.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혼자 일어섰어. 갑자기 교수님이 어떤 새끼가 딱딱거려 이러는 거야. 나는 나 아니라 생각했지. 이게 내 귀에서만 크게 들리는 줄 알았으니까. 근데 그 모든 시선이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너 뭔 소리야 그거 이래가지고. 아 저거 귀로 해가 제 귀에 이렇게 마이크를 대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거죠. 이렇게 딱 하니까 갑자기 오 사람들 되게 시플. 약간 마음에 드는 여자 있다고 생각하고.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일단은 나에게 집중을 시켜야 되잖아. 어. 뭐였지? 이건 끝.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이유예요. 다 넘어오더라고. 머독이랑 닮은 것 같다고? 아마 쌍꺼풀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. 근데 얘는 아예 쌍꺼풀이 아예 없고 저는 약간 속상해요. 나도 이 살찌고 잘 빠지고 하니까 엄마 닮았고 얘는 살 잘 안 찌 체형 유지된 거 아빠 닮았고. 아 피부 하얀 것도 있어. 이것도 엄마 닮아서 그래. 코도 많이 차이난다. 이따 치세요. 이제 코 자연스러워져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. 화생방 가면 난 이걸로 버틸 수 있다고. 화생방! 가스! 아, 와장 평소에 많이 입는 옷이나 좋아하는 옷 따로 있어요? 비싼 옷은 뽕 뽑으려고 자주 입는 것 같아요. 프리사이즈 옷들 많이 입죠. 딱히 뭐 정해진 옷은 없어요. 여러 가지 입는 편. 형이 저런 거 살 때 저 돈을 용돈이나 주지 싶지 않나. 얘 그런 적 있어. 차 긁어가지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었거든요. 형 이거 기스비 이거 40만원이라 내가 그게 내 티값이네. 심지어 착하게 고양이 태어나서 그거 피하다가 나 혼자 벽에 긁은 건데. 아 형 나 이번에 옷 샀다 하고 그냥 카톡으로 어떠냐 해서 형이 오 이쁘네 얼마 들었냐 한 3-40 정도 쓴 거 같다. 갑자기 형 그냥 아무 말 없이 지 신발 사진 하나 보내는 거예요. 이거 80 키. 명품 같은 거 빌리고 싶으면 빌려. 백팩 필요하면 말해. 엄마한테서 가져가. 엄마가 300만원짜리 구찌 백팩 있거든? 이것도 문제예요.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엄마랑 이모들한테 백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5개를 샀어요. 그 300만원어치를. 근데? 이 새끼가? 단 하나로? 오는 건 압살. 태영아 근데 그거 탈룰라야. 그 가방 내가 고른 게 아니야. 그럼? 엄마가. 아. 그저께 가짜인 거 알아. 얘랑 찍혀볼 테? 뭘 믿고 나 되는 거지? 그만둬. 저 녀석들은 뭘. 위험 조성하지 말라고. 또 야리. 또 서민들에게 겁을 줘버렸잖아. 어 싫어요. 싫어하겠 나이네. 왼쪽 발목에 닷 모양의 타투가 있어요. 근데 그 닷을 실제 형상하기 위해서 그 무기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. 네, 왼쪽 발에 맞으면 노틸러스 닷 줄겨니 바로 스턴. 천하의 노틸러스를 알고 있어 니들이. 조심해. 호스팅하고 방송하자. 막판 가자. 디유 조타로.